네, 뉴스 키워드 바로 인수입니다. 요즘 일명 돈 버는 게임으로 핫한 위메이드가요. 1세대 모바일 게임사인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썬데이 토즈하면 국민 게임 애니팡으로도 잘 알려진 개발사인데요. 이 위메이드가 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에 썬데이 토즈가 개발한 애니팡 시리즈 등 캐주얼 게임과 또 소셜 카지노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 썬데이 토즈가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수 소식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알아보죠. 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위메이드는 일단 뭐 NFT 블록체인 엮여 있고요. 썬데이 토즈도 함께한다고 하면 주가에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이나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른 이유도 사실 위메이드 인수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좀 보셔도 되겠는데요. 사실 썬데이 토즈는 기존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가 이제 최대 주주였으나 최근에 이제 20% 정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위메이드가 또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인수자가 그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이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주식을 이제 주당 42,000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36,7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한 가격보다 지금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이 시장가가 더 낮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는 밑진 장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최소 본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42,000원 최소 그리고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결정과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에 대한 결정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제 신사업 투자 그리고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이 썬데이 토즈는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시설 투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구조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재무가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신사업 투자라든지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현금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 뭔가를 시도하려는 어떤 기업의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 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합쳐진다면 1,3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아직 이 1,300억을 어디다 쓸지는 좀 미지수겠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700원인 걸 감안을 한다면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기에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소셜 카지노에 대한 NFT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예. 최근 이제 썬데이 토즈는 또 플레이링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함께 이 NFT 기반의 그 소셜 카지노 게임을 또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NFT 게임의 메리트는 바로 이제 그 플레이 투 언이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력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지노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가장 그동안 유명했던 게 바로 캐주얼 게임 애니팡 같은 그런 캐주얼 게임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 쪽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PR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업종 평균 30에서 40배 정도 되고 좀 심한 거는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데 이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업종 평균이 지금 38배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 현재 업종 PR이 38배이기 때문에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시가총액이 최소한 6천억은 돼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한 3만 원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